자, 기기 이상으로 잠깐 동영상 녹화가 되었습니다. 선행까지겠죠. 선행사가 98%니까 that is, 선행사 단수니까 is 아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조건절이 끝나고 나서 쉼표하고 나서 여기 주절이 온다 했죠. 자, 뭐, 조건절에 뭐, will 넣지 마라, 현재 시제가 대신한다고 해서 주절에 있는 will까지 시비 걸지 말라 했습니다. 주절에는 미래에 있을 일이면 당연히 미래의 표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하니까 미래에 받게 될 거니까 will 쓰는 게 당연하겠죠. 여기는 버르장머리 없이 will 넣지 마라. 현재가 대신한다. 여기는 주절이니까 조건절은 여기서 쉼표에서 끝났다. 자, 그 조건절이 뒤로 갈 수도 있죠. 그때는 쉼표가 필요 없다 했습니다. 순서는 주절 먼저 나오겠죠. You will get a small gift if you finish all the fish on your plate. 이렇게 할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음식을 마무리한다면인데, 모든 음식 먹는 것을 하고 싶으면 여기 먹다라는 녀석을 얘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냐에 따라서 알맞은 형태, 먹다를 먹는 것 만드는 방법은 to eat. 투부정사의 명사형법 쓸 수도 있고 eating 동명사 쓸 수도 있는데 finish의 성격이 enjoy 같으니까 이 자리에 it을 굳이 넣고 싶다면 eating. If you finish eating all the food on your plate, you will get a small gift. 자, 그 다음에 get의 다양한 의미. 자, get이 뒤에 어떤 게 있느냐에 따라서 get의 뜻이 달라진다 했죠. 예를 들어서 get to the station. station 하면 여기죠. get 뒤에 지금처럼 where에 대한 대답이 오면 이게 도착하다, 가다란 뜻이라 했죠. 도착하다, 가다. 그 다음에 아까 hold의 다양한 의미 하듯이 get의 다양한 의미, leave의 다양한 의미 하듯이 get의 다양한 의미. 그 다음에 get 뒤에 지금처럼 어떤 what에 대한 대답이 오면 지금처럼 get a small gift 같은 거 오면 그러면 이때 뜻은 받다가 되겠죠. 받다. 또는 뭐 사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get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상태를 나타내 어떤 시가 오면 이런 느낌이다. It gets hot. 점점 더워진다. 그래서 이건 2형식이 될 거고요. 비동사를 바꿔도 비슷한 뜻이니까. 그 다음에 이건 3형식이겠죠. 그 다음에 얘는 get 뒤에 where에 대한 대답만 있으니까 이건 1형식 표현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선 받게 될 것이다고요. 그 다음에 바람 표현하기. I hope, I want. 뭐 이런 거죠. 근데 want는 대절을 못 가지기 때문에 이 hope 대신에 want를 쓸 수는 없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안 돼. want는 대절을 목적으로 못 가져요. want 뒤에 대절 있는 거 여러분들은 한 번도 본적 없습니다. 본적 있으면 want 뒤에 대절 있는 문장 있으면 데리고 와 보세요. I hope that 그래서 겉만 드는 대시란 조건 플러스 목적어 두 가지 조건 만족해서 생략했고요. I hope that many students will join our campaign. 바람 표현하기고 뭐 부사 hopefully 쉼표 이렇게 같은 표현이죠. Hopefully many students join our campaign. Will join our campaign. 오케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내용 파악. 그 다음에 매일매일 학생들이 음식을 접시에 남깁니다. 그래서 원인이죠. 앞부분이 원인. 결과적으로 우리 동아리가 뭔가를 좋은 일을 하는 동아리 같죠. 개최할 예정이다. 예정 말하고 있고요. 캠페인 뭐에 대한 그러한 점에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음식 남기는 것에 대한 캠페인을 벌릴 예정이고 음식 모두 뭐그 캠페인 내용입니다. 뭐 what campaign is it?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at kind of campaign? 어떤 종류의 캠페인? What kind of campaign is it? 그래서 if you finish eating all the food on your plate, you will get a small gift. 작은 선물을 준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길 바라요라고 얘기합니다. Leave의 다양한 의미 중에서 음식이 나왔으니까 남기다고요. Hold a campaign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버르장머리 없이 조건을 나타내는 부분에는 현재 시제로 대신해야지 will 넣지 마라 나오고요. 그 다음에 I hope. 그 다음에 여기에 동사는 무슨 시제 써도 되고 현재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미래 will 넣는 형태도 가능하다. 여기는 미래 쓰지 말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만약 라면 속에 will 넣지 마라가. 자, 잘 봤죠? 됐습니다.
클래스 카드로 만나봅시다. 자, 제일 먼저 이런 얘기합니다. 빈도를 나타내는 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다? 많은 학생들이 남긴다. 무엇을? 약간의 음식을 어디다가? 그들의 접시들. 여기 많은 학생들이니까 접시도 복수형으로 표현되어 있죠. 오케이, 만나 봅시다. Conversation. Conversation. 그래서 오케이, 남자아이가 말하기를 얼마나 자주 everyday마다 누가다 many students가 leave한다 무엇을 a little food some food where on their plate 학생이 많으면 접시도 많겠죠 복수 복수 오케이 이게 원인에서 그래서 우리 동아리가 개최할 예정이다 무엇을 캠페인 캠페인은 캠페인인데 어떤 캠페인 그러한 점에 대한 캠페인을 됐습니까? 오케이 계획 말하기 의도 말하기 So our club is going to hold what? A 캠페인은 캠페인인데 어떤 about it about the problem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계도 활동을 have 할 예정이다, hold 할 예정이다. 자, 그 다음에, 다음은 어떤 캠페인인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조건이라면 여러분들이 마무리한다면 모든 음식을, 맞습니까? 어디에 있는 여러분들의 접시 위에 있는 모든 음식을 쉼표, 조건절 끝났어요. 여러분들은 받게 될 것이다. 작은 선물을.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if you finish eating 넣을 수 있다 했죠. If you finish eating all the food는 all the food인데 어떤 on your plate를 쉼표 꼭 있어야 되겠죠. 조건절로 시작했으니까 주절로 시작했으면 필요 없지만 여러분들은 받게 될 것입니다. You will get 무엇을 a small gift, a small present. If you finish all the food on your plate, you will get a small gift.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바람 표현합니다. 저는 바랍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기를 무엇을 우리들의 캠페인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hope 그 다음에 생략하고 that many students join what our campaign. I hope many students join our campaign. 이렇게. 컨버세이션 살펴봤고요. 자, 이제 랩업으로 넘어갑니다. 마무리. 비슷한 앞에 나왔던 것들 뭐 의도를 얘기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하겠죠. 됐습니까? 자, 보이와 걸의 대화고 다시 여러분들은 끊어읽기 내용 파악하는 것 따라오시면서 아무래도 여기는 형광펜감이다. 생각해두기. 자, 보이가 먼저 말합니다. What's your plan for the weekend? 수민. 여자 이름 수민이네요. 그래서 주말 위한 너의 계획 뭐니? Are you going to do anything special? 특별한 뭔가를 할 계획이니? 오케이. 그래서 뭐 Are you going to do anything special? 최소한 세 군데 정도 형광펜 칠하겠죠. Yes. 그래. 언제? On Saturday에 I'm going to visit my grandmother. 나는 방문할 예정이야. 나의 할머니 댁을. 그랬더니 보이가 아이씨 그러면 토요일은 안 되겠구나 이러면서 How about on Sunday? 일요일 아 월요일 아참 일요일은 어때? I have no plans for Sunday. Why? 나는 일요일을 위한 계획은 전혀 갖고 있지 않아. 왜 자꾸 물어보는데? 내 계획 왜 자꾸 물어보는데?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I'm going to do what? Volunteer work. Where? At the library. When? On Sunday. 나는 할 예정이야. 자원봉사 일을 도서관에서 일요일 날. Would you like to come? 너는 오는 것을 원하니? 나랑 같이, 너 나랑 같이 가고 싶니? 우리말에서 그렇게 한번 물어보시죠. 물론이지.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형광펜 칠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뭐 묶이고 전치사 했었죠. 그래서 주말을 위한 너의 계획은 무엇이니? 수민아. 해놓고 또 계획 묻는 거 하나 했는데 또 계획 물어요. Are you going to do? any가 적합하냐? 그 다음에 요 부분. 뭐 조심해야 되죠. 너는 뭔가 특별한 일을 할 계획이니?
게임기. Yes. 뭐 써야 돼? When에 대한 대답할 때 달력 보고 얘기하면 뭐 써야 되죠? 시계 보고 얘기할 때는 이거 말고 딴 거. 그 다음에 뭐부터는 또뭘 쓴다 했죠? 세 가지 전치사. When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세 가지 전치사. 시계 보고 얘기하냐? 달력 보고 얘기하냐? 네, 뭐부터는 좀큰 느낌 드니까 전치사 뭐를 쓴다. 계획 말하고 있습니다. 방문할 계획이다. 계획 말하기 더안 해도 되겠죠. 할머니 댁을. 해요. How about on Sunday? 그래서 일요일에는 어때? 이러고 있죠. 뭐 이거 사실은 뭐 통째로 뭐 묶이니까 위에 나왔던 요 표현 중에 뭔가를 응용해서 여기도 할수 있죠. 요거 통째로 갈아 끼울 수 있는 질문 뭐냐? 그래서 I have no plans for Sunday. 나는 또 for 또 나오죠. Plan for, no plans for. 일요일을 위한 계획은 전혀 갖고 있잖아. Why? 너는 왜 묻니? 왜 자꾸 물어보니까 여기 뭐 생략됐겠죠. 그 다음에 no를 뽀개면 뭐가 튀어나오죠. 원자 핵을 뽀개면 중성자와 양성자가 튀어나오듯이 no를 뽀개면 뭐랑 뭐가 튀어나옵니다. 뭐랑 뭐가 튀어나온 표현으로 바꿔보시고요. 그 다음에 계획 말하기 I'm going to do volunteer work. 셀수 있는 명사인지 없는지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전치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려니까 도서관에서 하려니까 손가락질하는 느낌 전치사. 그 다음에 달력 보고 얘기하니까 on Sunday at the library on Sunday. 오케이. 그 다음에 would you like에 대한 얘기하겠죠. 바꿔 쓸수 있는 표현. 이거 어떻게 보면 바람을 묻는 거라고 볼수 있겠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꿔 쓸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 그 다음에 여기에 to come에 대한 얘기. 혹시 coming 되냐 안 되냐. 전치사 with는 뭐 쉽죠. 여기서 나와 함께 가는 것을 원하니. 그 다음 sure 물론이지 라는 뜻인데 바꿔 쓸수 있는 표현 중에 not이 들어간 거. not이 들어갔는데 sure랑 같은 의미가 전달되는 어떤 표현이 있죠. 두 단어로 된 거. 예상한 곳에 형광펜 칠해줬습니까? 자세히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자, 계획 묶기입니다. 그래서 What's your plan? 그래서 너의 계획은 무엇이니? Your plan은 안만 길어봤자 단수 is이니까 is 오는 거 불만 없죠. What is it? What is your plan? 그 다음에 전치사 for 뭐뭐를 위한 계획할 때 plan for, plans for 이런 거 쓰죠. 주말을 위한 너의 계획은 무엇이니? 숨이나 이름 할수 있고요. 계획 묻기, be going to do의 의문문. Are you going to do? Are you planning to do? Do you plan to do? Do you intend to do anything special? 자, any는 물음표하고 잘 쓰였으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뭐주의? 어순주의. 잘 알죠? Special anything 하면 되겠다. Anything special? 특별한 어떤 것? 자, 달력 보고 얘기하니까 on이죠? 자, 9시에 라는 표현은 at 9이었죠. when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세 가지 전치사. when을 만드는 전치사. 시계 보고 얘기하면 at 9. 달력 보고 얘기하면 on 무슨 무슨 day. on my birthday, on Sunday, on Saturday. 무슨 무슨 day들이 오네요. 그 다음에 뭐부터 in 쓴다? 지금 6월이니까 in June 하면 되겠죠. 달 이름부터 in 쓴다. 뭐몇 년도에 할 때도 당연히 그럼 in 쓰겠죠. 그 다음에 이외에도 통째로 외워야 될거 오전에, 아침에, in the morning 뭐 이런 것들도 쭉 알고 있을 테니까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밤에, 새벽에, 밤 12시에 뭐 이런 것들. At midnight, at noon,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At night. 자, 그래서 여기 on 있어야 된다는 거, 여기에 for 있어야 된다는 거, 이런 전치사들. On Saturday, 토요일 날, I'm going to visit. 나는 방문할 계획이다. 계획 말하기, I am planning to visit. I intend to visit. 나의 할머니를. 자, how about on Sunday의 뜻은 일요일 날은 어때? 라는 뜻인데, 이거 결국 일요일 날 계획 묻는 표현이니까, 요거 대신 쓸수 있는 건, 뭐, 그러면 이런 말 여기다 하나 붙여주면 되겠죠. 요거 대신 쓸수 있으면, 있는 표현은, 그렇다면, then, what's your plan for Sunday? 해도 되겠죠. What's your plan for Sunday?
Plan for Sunday. 너의 일요일 날 계획은 뭐니? What's your plan for Sunday? How about on Sunday? I have no plans. 도전치사 for Sunday. 일요일을 위한 계획은 없어. 자, 노를 보게 되면 낫과 애니가 튀어나오고 낫은 얘랑 붙겠죠. 그래서 I don't have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not any니까 I don't have any plans 해야 되겠죠. not이니까 any가 어울리죠. for Sunday. I don't have any plans for Sunday. Why do you ask? 그겠죠. 왜 자꾸 물어보는데? Why do you ask? 물어보는 일이죠. 주말 계획을, 토요일과 일요일 계획을 묻는 이유가 뭔데? 그래서 계획 말하기, I'm going to do volunteer work. 쓸수 없는 명사, 일이란 뜻일 때 homework처럼 쓸수 없죠. 그 다음에 전치사, 뭐더 라이브러리, at the library. 그 다음에 언제, on Sunday. 그 다음에 would you like는 바꿔 쓸수 있는 게 그냥 like하고 do you like는 너는 좋아하니고요. would you like는 너는 원하니니까 do you want하고 똑같고요. 그냥 like는 여기에 to do가 오든 doing 오든 뜻이 똑같죠. 하지만 would you like나 want 뒤에는 이 형태밖에 안 되고 coming 같은 형태는 될 리가 없죠. 너는 원하니 나와 함께 가는 것을 뭐 하러 가는 것을 도서관에 일요일 날 자원봉사 일 하러 가는 것을 원하니. Sure, 물론이지. 자, not이 들어가는데 똑같은 표현. 왜안 되겠어? 있죠. Why not? 이것도 상대방의 어떤 질문에 대해서 yes라는 어떤 제안이라고 볼수 있겠죠. 같이 가겠니? 요청이라고도 볼수 있죠. 그래서 요청을 들어주는 거. Sure, why not? 뭐, of course 이런 것들 있죠. 오케이.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꼼꼼하게 본 거라 볼수 있겠지요. 자, 내용 파악입니다. 남자애가 수미한테 주말 계획을 물어봤는데, 주말은 토요일과 일요일 있죠. 그래서 주말 계획은 뭔데, 수미나? 그래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할 계획이니? Are you going to do 어순주의? Anything special? Are you going to do anything special? 그래서 주말 중에 첫 번째, 토요일 날은 할머니 댁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네 하면서. 그렇다면 토요일 말고 일요일은 어때? 그랬더니 일요일 계획은 없는데 왜 자꾸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나는 자원봉사 일을 할 계획인데 어디서 할 계획이다? 도서관에서. 남자아이는 일요일 날, 토요일 아닙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일요일 날 도서관에서 일요일 날 자원봉사 일을 할 계획이고 같이 가기를 원하는지 상대방이 원하는 걸 물어봤습니다. Would you like to come with me? 그랬더니 sure라고 했으니까 이 이름 모를 남자아이와 이름이 수민인 여자아이는 토요일 날 도서관에서 한뭐 자원봉사만 한다 하면 안 되겠죠. 일요일 날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됐습니까? 만나 봅시다. 자, 먼저 말을 하는 건 누구였습니까? 먼저 말하는 건 남자아이였죠. 남자아이가 오케이. 그래서 너의 계획은 뭐니? 계획은 계획인데 어떤 주말을 위한 너의 계획은 뭐니? 한 다음에 물음표네. 한 다음에 너는 할 계획이니? 그다음에 어순주의 해야 되겠죠. 좀 특별한 뭔가를 숨이나 이렇게 얘기하죠.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남자에게 말하기를 What's your plan? 이래죠. What's your plan? 뭐를 위한 for the weekend? 이래죠. What's your plan for the weekend? 수민 여기 이름 나오네. What's your plan for the weekend? 수민. 그 다음에 너는 할 계획이니 계획 묻기, 의도 묻기. Are you going to do 어순주의 anything special? What's your plan for the weekend, Sumin? Are you going to do anything special? 있습니까?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자의 대답은 있다 그러죠. 맞아, 있어. 나는 방문할 계획이다. 아, 참, 언제부터 먼저 나와요, 참. 언제 토요일 날 나는 방문할 계획이다. 누구를? 나의 할머니를. 이렇게 얘기하죠. 오케이. 그래서 yes, I have. Yes, I'm going to do anything, something special. Yes, I'm going to do something special.
다음에 when 달력 보고 얘기하니까 전치사 on Saturday 계획 말하기 방문할 계획이다. I'm going to visit whom? My grandmother. Yes. On Saturday, I'm going to visit my grandmother.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남자애가 뭐 일요일 날은 어때? 라고 물어보죠. 일요일 날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니? 이 질문을 일요일은 어때? 이런 식으로 해놨죠. 오케이. 그래서 how about? What about? On Sunday 이러죠. How about on Sunday? 자, 그랬더니 나는 갖고 있다고 했다가 없는 계획을 갖고 있죠. 좋습니까? 오케이. 뭐를 위한 계획? 일요일을 위한 계획은 없다라고 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왜 자꾸 물어보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오케이. 그래서 I have what? No plans. 뭐를 위한? For Sunday. Why? Why do you ask? I have no plans for Sunday. Why? 자, 그랬더니 이제 남자애가 계획을 말하죠. 나는 할 계획이다. 뭐할 건데? 자원봉사를 어디서 할 건데? 도서관에서 언제 할 건데? 일요일 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뭔가 물어보죠. 너는 원하니? 가는 것을 나와 함께. 너는 나와 함께 가는 것을 원하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할 계획이다. I'm going to do what? Volunteer work. Where? Model library at the library. When? On Sunday. 너는 원하는 일을 do you want 말고 would you like to come with me? 됐습니까? I'm going to do volunteer work at the library on Sunday. Would you like to come with me? 야, 그랬더니 당연하지. Sure. Why not? Of course. 이렇게 대답했죠. 오케이. 그다음 랩업 2. 뭐 what's your plan for now? 뭐 anything special? 오순주의하라. 그다음에 how about on Sunday는 what are you going to do on Sunday? What's your plan for Sunday? Do volunteer work 통째로 외우란 말고 would like는 want처럼 to do만 좋아한다라는 얘기하고 있죠. like하고는 다르다. 자, wrap up 2입니다. 첫 단계 다시 끊어읽기 해석 따라오시면서 여기는 광팬감이다. My club is going to hold a green campaign. Where? At school. When? Next Friday. 나의 동아리가 열 계획이야. 그린 캠페인을. 그린이 붙었으니까 뭔가 친환경적인 걸 뭔가 하자는 캠페인인 것 같죠? 학교에서 다음 주 금요일 날. 그랬더니 이제 그린 캠페인이니까 구체적으로 묻고 있네요. What is a green campaign? 그린 캠페인이 뭔데? It's a campaign to protect the environment. 그것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왜 이런 캠페인 하는지를 하는 거죠. Many students가 throw trash. Where on the street? 많은 학생들이 길거리에 쓰레기를 막 던진다, 버린다. We hope to stop that. 우리는 그러한 행위를 멈추는 것을 희망한다. 헤이, 그랬더니 보이가 나도 같이 할게 이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더니 I hope your campaign goes well. 나는 바란다 너의 캠페인이 잘 되어 가기를. Thanks, I hope so too. 고마워. 나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바란다. 내 바람도 그래. 자, 형광펜. 자, 뭐 홀드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계획 말하는 것도 참 많이 했고요. 학교에서니까 전치사 앱도 잘 알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냥 금요일에 할 때랑 다음 주 금요일에 할 때는 조금 표현이 달라지죠. What is your green campaign?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to protect. 끊어읽기 하면서 다 들통이 나네요. 명형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원래 버리다는 요거 말고 여기 또는 여기 뭔가를 A로 시작하는 뭔가를 넣는 게 원래는 맞죠. 그 다음에 길거리에다가 할때 전치사 뭐 쓰는지
the streets. 그다음에 we hope. hope는 want랑 달리 대절도 가질 수 있고 to 부정사도 명사 가질 수 있죠. 그다음에 to stop의 형태에 대한 얘기는 얘랑 연결시켜서 설명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대시 뭘 가리키는지. 그다음에 바람 말하기고요. 잘 되어 가다라는 표현 통째로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goes의 형태는 goes 말고 다른 형태도 가능하죠. 바람 말하기에서 생략된 거 있고요. Thanks, I hope so. so에 대한 얘기 크게 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린 캠페인이 뭔데 했는데, 그것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일단 그것이라고 해야 되는 인칭 대명사고, 그 다음에 that이나 this로 바꿔 쓸수 있고, 그 다음에 뭘 잡아왔다? The Green Campaign을 잡아왔죠. The Green Campaign is a campaign to protect the environment. The Green Campaign is a campaign to protect the environment. 투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죠. 캠페인을 어떤 캠페인인지 얘기하고 싶어서 투 부정사로서 어떤 시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는 해석할 때 뭐뭐 할 또는 뭐뭐 하기 위한이니까 이거 전부 다 어떤 뭐할 캠페인, 환경 보호할 캠페인, 환경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 The Green Campaign is a campaign to protect the environment. 환경 보호를 위한 캠페인이야. 어떤 시 동어리 길어져서 뒤로 갔고요. 자, 그 다음에 원래 버리다는 일단 여러분들 수거를 외웠다면 throw away죠. 그리고 throw away는 동사 플러스 전치사냐, 동사 플러스 부사냐라고 물어봤을 때 부사란 얘기고, 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아니고 동사 플러스 부사란 얘기는 look at 같단 얘기입니까? 아니면 give up 또는 뭐 turn on 같단 얘기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단 얘기고, 그 말은 얘들이 뭐라고 뭐다? 이어 동사란 얘기죠. 이어 동사의 목적어가 지금처럼 trash처럼 안만 길어봤자 안 했으니까, 여기에 throw trash, throw away trash 해도 되고, throw trashy away 둘다 가능하죠. Many students throw away trash. Many students throw trash away. 그다음에 길거리에 나갈 때 전치사 on 쓰겠죠. On the street. 그다음에 자, hope는 대절도 가질 수 있습니다. We hope. 그래서 이 부분을 대절을 목적으로 하는 형태로 바꾸면 We hope that 다음에는 어쨌든 목적어니까 생략은 가능하고요. We hope that 또는 We hope 생략하고 완벽한 문장에 와야 되는데, 얘들이 바라는 것은 안 버리는 걸 말하는 거죠. We hope that 뭐 many students 잠만 길어봐도 처리합시다. We hope that they don't throw trashy on the street를 street로 바꿔 끼워놔도 되겠죠. We hope that they don't throw trash on the street. 우리는 그들이, 학생들이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지 않는 것을 바란다. 를 그러한 행위를 멈추기를 바란다. 했으니까. 그래서 that은 앞문장 전체를 잡아왔죠. We hope that to stop that many students throw trash on the street. 맞습니까? 그래서 hope는 want처럼 to도만을 가능하니까 이 자리에 stopping, ping 같은 건올 수가 없다. We hope to stop that. 우리는 학생들의 그러한 행위를 멈추는 것을 목적으로서, what에 대한 대답으로서, 뭐뭐 하는 것 자리에 to도만 가능한 want 같은 hope. 근데 want와는 달리 대절, that 완벽한 문장도 가능하다. 완벽한 문장 왔죠? 그래서 I hope that 겉만 드는데 hope의 목적어 두 가지 조건 충족, 그래서 생략. 명사대로 이끄는 접속사가 접속사 대시 목적어를 이끌고 있을 때 생략 가능. 자, 그 다음에 바람을 표현할 때그 바람이 현재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현재 시제를 써도 되지만, goes 자리에 다른 형태 뭐가 가능하다? Your campaign
will go well 도 되겠죠. 그 다음에 잘 되어 가다라는 수고 go well. 진행이 잘 되어 가다. 그래서 그런 좋은 축복 같은 걸 빌어줘서 고맙고, 나도 our campaign goes well이죠. 얘는 our campaign goes well 대신 왔죠. I hope our campaign goes well too. 우리 캠페인이 잘 되어 가기를 마찬가지로 희망한다, 바란다. 오케이. 자세히 살펴봤고요. 내용 파악. 있습니까? 자, 여자아이는 어떤 동아리에 소속돼 있고, 동아리에서 그린 캠페인을 학교에서 다음 주 금요일 날, 학교에서 하니까 평일에 해야 되겠죠. 평일 중에서도 조금 뭐, 클럽 활동을 한다든가 조금 여유가 있는 요일이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금요일 날 그린 캠페인을 홀드, 해브, 할 예정이다. 그랬더니 그린 캠페인이 도대체 뭔지 물어봤고, 그 다음에, 캠페인은 캠페인인데 어떤 to protect the environment 하기 위한 캠페인인데 이런 캠페인을 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막 쓰레기를 길거리에 막 버리더라. 학생들이 그러한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고 멈추는 것을 우리가 바란다. We hope to stop that. I hope your campaign goes 잘 되길 바라고 고맙고 나도 바라고 됐습니까? 에이. 만나 봅시다. 아이구야. 그래서 여자아이가 먼저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의 동아리가 열 계획이다. 뭐를? 그린 캠페인을 어디서? 학교에서 언제? 다음 주 금요일 날. Where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계획 말하기. 근데 동아리가 할 계획이니까 주어는 My Club이죠. 오케이, 만나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거리 말하기를 계획 말하기. My club is going to hold. What? A green campaign. Where? At school. When? Next Friday. My club is going to hold a green campaign at school next Friday. 그랬더니 남자의 반응은 그린 캠페인이 뭔데? 그게 뭔데? What is it? What is a green campaign? What is a green campaign? 그랬더니 그것은 캠페인이다. 어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그리고 계속 말하죠. 그래서 그린 캠페인 하는 이유는 누가 뭐 하기 때문일까? 많은 학생들이 버리죠. 뭘 버려요? 쓰레기를. 어디다가? 길거리에다가. 아, 여자애 또 말해. 우리는 바라죠. 그렇죠? 그러한 행위를 멈추는 것을. 오케이, 준비됐죠? 그래서 거리 말하기를 It's a campaign. 캠페인은 캠페인인데 어떤 to protect the environment. It's a campaign to protect the environment. 그다음에 누가다 메인 스튜던트가 throw 하죠. 무엇을 throw away trash. Throw trash away. Where? 어디다가 on the streets. 그다음에 우리는 바란다. 바람 말하기 We hope to stop that. 학생들이 더 이상 그런 짓을 안 하기를 좀 바란다. 자, 그랬더니 남자아이도 바람을 말하죠. 남자아이가 나는 바란다. 너희들의 캠페인이 잘 진행되는 것을. 그래서 마치 지금 바람이 벌써 현재 이루어진 것 같은 형태로 동사를 사용했죠. 오케이. 그래서 I hope your campaign goes well. Will go well. I hope your campaign will go well. 그래서 고맙고 나도 그렇게 바란다. 그러기를 바란다. 그래서 thanks, I hope so too. 됐습니까? 자, 이렇게 대화 파트까지 마무리했고, 그다음 남아 있는 건 문법과 본문입니다. 뭐 문법 뭐 할지 미리 보면 주격 관계 대명사 되게 반갑죠. 그렇죠? 그다음에 주격 관계 되면서 조금 어려운 문법이니까 그 다음에 같이 있는 문법은 조금 쉬운 어순주의 문법입니다. 네, 쉽다고 해서 얕잡아 보시면 안 돼요. 미리 마음의 준비, 아 이런 얘기 하겠구나 라는 거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